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마침내 해리케인 선수를 바이에른 뮌헨에 판매하는 딜에 합의를 하면서 해리케인 선수의 이적 사과가 종결되었고, 이어서 해리케인 선수의 개인 합의 또한 완료가 되면서 케인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는 딜이 모두 완료가 됐었는데, 놀랍게도 토트넘 핫스퍼는 런던 공항까지 도착한 해리케인 선수의 비행기를 긴급 취소시키면서 갑자기 해리케인 선수의 이적을 막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최초 1000억 원대에서 시작한 바이에른의 제안을 무려 3차례나 거절하고 또 거절하면서 해리케인 선수의 이적을 원천 봉쇄했었고, 해리케인 선수에 대한 바이에른 뮌헨의 최후 통첩까지도 다니엘 레비 회장이 무시를 하면서 해리케인 선수에 대한 딜이 결국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됐었지만, 바로 어제 토트넘 핫스퍼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바이에른 뮌헨의 제안을 승낙했고, 오늘 아침 해리케인 선수의 개인 합의도 완료가 됨에 따라 케인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은 메디컬만 남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었고, 이제 해리케인 선수가 독일로 넘어가서 메디컬을 받고 사인만 하면 모든 것이 완료가 되는 완전히 종결된 딜이었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변수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해리케인 선수의 이적은 끝난 것이라고 봐도 무방했는데, 갑자기 독일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해리케인 선수의 이적을 토트넘 핫스퍼가 취소를 했고 재협상을 요구 중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정보에 따르면 해리케인은 지금 런던 공항으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뮌헨으로 가는 비행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토트넘 핫스퍼는 재협상을 원하고 있으며 해리케인의 이적을 방해하고 있으며 케인의 뮌헨으로 가는 항공 비행 허가를 철회하고 있다. 해리케인은 지금 매 초마다 뮌헨으로 가는 메디컬 테스트 허가를 받기 위해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 라면서, 해리케인 선수가 뮌헨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런던 공항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토트넘 측에서 해리케인의 이적 승인을 취소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며, 때문에 공항에 도착한 해리케인 선수는 비행기에 타지도 못하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독일 1티어 기자인 플로리안 플라텐버그 기자 역시 현재 토트넘은 해리케인의 이적을 방해하고 있으며 케인의 비행 허가를 취소했다. 해리케인은 지금 차 안에서 메디컬을 위해 뮌헨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라면서 동일한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해리케인 선수의 비행기가 취소가 되었고 토트넘 핫스퍼가 현재 해리케인의 이적을 방해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또한 해리케인 선수의 이적 상황에 대한 소식을 전했는데, 해리케인은 잠재적인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이적을 앞두고 금요일에 독일로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케인은 구단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이에른 뮌헨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 30살의 남자는 오늘 아침 스탠스테드 공항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를 타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결국 돌아왔고 현재 공항 근처에 있는 가족 집에서 비행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토트넘 핫스퍼는 토요일 오후 7시 35분부터 스카이스포츠 풋볼에서 생중계되는 독일 슈퍼컵에서 RB 라이프치히와 대결하는 바이에른 뮌헨과의 거래를 마지막 순간에 변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면서, 해리케인 선수가 갑자기 비행기를 타지 말라는 말을 듣고 공항에서 나왔으며 공항 근처에 있는 가족 집에서 비행기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이번 해리케인 이적 승인 취소는 진짜로 해리케인 선수를 이적시키지 않기 위함인지, 아니면 한 푼이라도 더 바이에른 뮌헨에게 뜯어내려고 재협상을 요청한 것인지 아직까지 명확히 파악할 순 없지만, 와 정말 이 정도면 거의 뭐 해리케인 선수가 레비 회장을 그냥 때려도 정당방위로 쳐줄 만한 팀의 레전드 선수에게 정말 해도 너무한 처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미 팀간 합의가 완료가 됐고 애초에 팀에 잔류할 생각이었던 케인 선수였지만 결국에는 바이에른의 오퍼를 토트넘이 받아들여서 마음을 바꾼 것인데, 이거는 뭐 케인 선수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도의적으로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은 일이 아닐 수 없고, 해리케인 선수는 공항까지 갔다가 토트넘이 비행기를 취소해서 차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공항에서 나와서 공항 근처 가족 집에서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레전드 대우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과연 토트넘 핫스퍼가 해리케인 선수를 잔류시킬 목적인지, 아니면 돈을 더 뜯어먹을 소셈인지, 더 자세한 내용이 전해지면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